안녕하세요, 트루트루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결선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다섯 번째, 이것만 피하면 수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정말 진심으로 이쁜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화면이 잘 받으신 분들, 얼굴 자체가 작으신 분, 한국적으로 이쁘게 생기신 분, 매력이 있는 분 등등 정말 다양했거든요. 중요한 건 이쁘다고 다 수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해요. 왜냐면 리허설하고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봤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선녀 느낌 나는 참가자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결국 수상을 못 하시더라고요. 저는 당연히 수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일단 저는 본선 때보다 결선 때 못했어요. 첫 번째로 한복 문제가 있었고, 두 번째는 시간에 쫓겼어요. 본선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좀 적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고, 그리고 제가 포즈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내려왔거든요. 근데 결선 무대에서는 딱 30초가 주어졌어요. 30초 안에 모든 워킹과 포즈를 다 했어야 됐고, 그리고 30초가 초과되면 초과된 만큼 감점이 된다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시간 안에 대회를 마무리 지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본선 때보다 워킹 속도도 되게 빨랐고,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발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, 영상을 보면. 그리고 본선이랑 결선 때 제가 똑같은 업체에서 한복을 대여를 했는데도 결선 때 속치마가 달라진 거예요. 그게 나중에 여기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,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쁜데 걸으면 이 속치마 때문에 둥실둥실 더 뭔가 붕붕 뜨는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, 이 속치마가. 그래서 사실 안 이뻤어요. 2차 개별 심사를 한 제 영상을 보고 아, 난 수상은 정말 글렀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일을 입고 너무 송동짝이 많은 포즈를 하거나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거나 이게 당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빨리빨리 포즈를 취해버리면 당의 무거움을 좀 느끼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뭐 저골이나 황진이 옷 아시죠? 그런 약간 섹시한 옷 같은 거를 입으시면 여러 포즈를 많이 하고 좀 역동적으로 포즈를 취하셔도 되지만, 패백할 때 입는 하룻 있죠? 이렇게 손 넣고 입는 한복. 하룻도 꽤 많았고, 이 하룻 입으신 분 중에 인사만 하거나 아니면 양팔을 살짝 벌린 채로 가는 포즈, 그냥 간단한 포즈로도 저희가 수상을 하는 걸 봤고,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포즈를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컨셉에 맞게 포즈를 취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한 포즈는 저골이나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 한복을 입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작년에 당의를 입으신 분들이 다 진선미가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이번에 당의가 80에서 90%였어요. 대부분이 당의를 입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드레시한 선녀복 같은 거나 하룻, 궁중 결혼식에 입는 옷 같은 거나 아예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. 바지, 한복 바지 같은 거랑 위에 탑 입으시고, 그리고 뭐 숄더 같은 거나 이런 거 둘르셔가지고 당당하게 워킹하는 참가자분도 있었고, 약간 도복 같은 거 입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.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한복 입으시는 게 수상할 때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,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현대적인 워킹, 이런 모델 워킹을 잘한다 이러면 굳이 무거운 당이나 저고리 입지 마시고 그냥 현대적인 그런 한복을 입으시고 당당하게 워킹을 하셔도 수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난 좀 단아한 이미지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당이나 좀 무거운 저고리 같은 거를 입으시고 포즈도 단아하게 그리고 천천히 하시는 게 수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, 먼저 워킹이 제일 중요하고요. 발이 안 보이게, 그리고 우아하게, 또는 자신의 컨셉에 맞게 당당하게 걷는 워킹, 그리고 동선도, 결선에서는 동선도 되게 중요하고요. 리허설을 꼭 여러 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물론 포즈도 중요하고, 표정. 결선에서는 7대의 카메라가 저를 찍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웃고 있는데 볼살이 덜덜덜 떨린다거나 아니면 액세서리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이러면 바로 카메라를 빼세요. 약간 모델로서 감점 요인이 많겠죠, 그렇게 되면.
이제 마지막으로 대회에서 아쉬웠던 점. 이건 정말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. 대회 자체가 너무 길다. 오전에 사전 심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그룹 심사를 하고 대회가 마치면 한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웨딩쇼나 오페라 그리고 가족 지인들이 식사 타임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밤 9시, 10시 돼야 끝나거든요. 참가자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. 대회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식사를 굳이 해야 할까? 호텔식이라서 1인당 11만원이에요. 원래는 20만원인데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11만원 할인을 받은 거긴 해요. 그런데 이 식사비가 곧 입장료예요.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대신 그냥 식사를 빼버리고 그 테이블, 넓은 테이블 말고 좀 많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자리를 확보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대기실은 정말 좋았어요. 작년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대기실에 저희가 물건을 놔둘 수도 있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배경이나 조명 같은 거 설치를 해주셨고 그 대회 밖에 복도에도 여러 배경을 설치를 해주셔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. 한복업체에서 뭐 저울이나 당이 특별한 이런 분류를 해서 가격을 좀 통일해서 낮추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업체마다 가격이 완전 제각각이고 사실 일반 업체보다 가격이 싸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. 하지만 한복 지정 업체가 아니면 이 대회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뭐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한복 모델 대회지만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 저는 총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. 물론 저는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인 거고 2월부터 1월인가 2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5개월 넘게 한복 모델 대회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.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한복 모델 행사에서도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트레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 다시 만나요. 안녕!